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는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어제도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눴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월이 지난다고 열정과 사모함이 식어지고 또 마음의 중심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인생의 몇십 년, 100년 미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짧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전성기로 쓰임받을 수 있는 시간은 짧고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 사모함을 잃어버리고 비척되고 방황하고 그럴 틈이 없습니다. 일생을 한 걸음처럼 사모하고 또 주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가 소원하면서 나아가야 되겠고요. 또 열매 맺으면서 끊임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열매 맺으면서 주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업복 입고 주님을 만나자 그 말씀을 드렸고 예, 그렇게 부지런하게 이제는 가만히 쉬고 또 그 다음 무슨 생각하고 예, 그렇게 살면 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또 주를 사모하며 살기를 원하고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혜롭게 처신하는 법 잠언 24장 1절에서 22절까지 긴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 2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아멘.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은 극단적으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죄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자꾸 비교 정죄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불필요한 일이고 또 옳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부정성에 깃들면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불신앙에 가깝게 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별됨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었지 조화들이요. 바울사도는 그렇게 물었습니다. 구별됨이 있어야 되고요.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대조적인 원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가운데 서야 하겠습니다. 정죄하는 방식으로 서지 않고 구별되는 방식으로 섭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원수 마귀는 이 구별됨에 대해서까지도 우리를 죄의식을 가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상대적인 우위에 서려고 하거나 교만한 눈빛이나 아니면 이 내려 깔아보는 그런 시선을 가질 때이지 그건 구별됨이 아니죠. 그건 우위에 서려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 선은 악과 구별되는 것이지 1등, 2등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 안에 서는 것이고 또 구별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요. 그리고 악한 자와 멍에를 메지 말 것, 불신앙과 멍에를 메지 말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과 의인이 구별되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악인의 형통은 형통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와 함께 있는 것도 원하지 말라.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떼돈을 벌었다. 아니면은 어떤 좋은 길이 있다. 이런 일에 이렇게 마음이 동하고 움직이고 또 갑자기 부러운 얼굴을 취하고 우리 믿음의 삶에 대해서 갑자기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는 듯한 생각을 갖는 것은 주님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피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생명을 다시 주신 주님을 위해서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인의 형통은 형통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앞선 말씀들에서 이 지혜의 스승은 제자에게 술꾼의 위험에 대해서 술꾼이 얼마나 자폭적인지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지혜의 제자는 음녀의 그런 유혹에서 피해야 되고 술꾼들을 멀리해야 되고 그리고 1절 말씀처럼 악인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과 시험을 계속 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돈을 쉽게 벌고 또 쾌락을 추구하고 싶은 악인이 뭔가 잘 되는 듯이 보이고 그들이 선심을 베풀고 또 유흥을 즐기면서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은근히 행복한 그런 유혹과 쾌락의 충동이 끊임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렇습니다. 좋은 물건 또 좋은 집 이를 위한 재테크와 여기에 대한 모든 관심들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악인의 자리로 유혹하고 인도합니다. 가까이 하지 말아라. 구별됨을 취하고 거기에 대해서 빼앗긴 마음을 갖지 말아라.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다 자기 살 궁리는 하고 있더라.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빼앗긴 마음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들을 이 세상에 남겨두셨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되 또 필요 이상으로 넘치게 하셔서 우리로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기에 충분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잔해를 말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떨까 하는데 그 경계가 없습니다. 욕망의 경계를 허물면 그들은 잔혹한 자리에까지 가고야 맙니다. 그래서 같이 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발을 뺄지를 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남의 험담에 참여해서 중간에 발을 빼기는 참 어렵죠. 험담을 같이 시작해놓고 중간에서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나는 여기에서 빠질래 그냥 약간 판단하는 정도에서 나는 그만둘래 그게 안 됩니다. 마음의 죄의식이
어차피 생기기 시작했고 험담에는 참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정, 인정상 같이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험담에 대해서는 표정을 바꾸고 돌아서야 합니다. 소문과 헛된 비방에 대해서는 멍에를 같이 매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과 또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자폭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머리 되신 주님을 비방하고 몸이 성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와 영광과 모욕을 같이 합니다.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을 것이고 악인의 교묘한 논리를 비웃어버릴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틈새를 이단이 파고들고 헛된 자들이 우리를 이해하는 듯이 동정하는 듯이 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아멘.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물질적인 부를 축적하고 아름답고 견고한 집을 짓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이 주님의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 주머니를 채우고 부를 획득하려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무엇이 지혜로운 사람, 의인의 형통이고 무엇이 악인의 쾌락적인 형통인가 하는 구별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앞선 말씀들에서 지혜가 집을 짓는다. 9장 14장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지혜의 여인이 짓는 집은 우매한 여인이 짓는 집과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지혜의 여인이 짓는 집은 견고했습니다. 견고하다, 그리고 집을 짓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집처럼 지으셨는데 지혜와 명철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혜와 명철로 짓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이는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설계도를 그에게 주셨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넘치게 하셨습니다. 넘친다는 말은 자원하는 심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질이 남아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이 넘치게 돼서 바울사도는 이를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교회들이 어린 그리스도의 이 초대 교회들이 극심한 가난 중에도 넘치게 자원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넘치게 하였습니다. 남아 도는 것을 아니면 필요 없게 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자원해서 주님 앞에 필요가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방식으로 우리를 넘치게 하십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요하신 헌신을 통해서 그분은 빼앗긴 마음으로 마치 이게 피를 짜내듯이 고통을 짜내듯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고 넉넉하고 넘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에베소서에서 부요하신 주님으로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빠듯하게 그리고 빼앗긴 강탈당하는 심령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이 아니고 넘치고 부요하게 자원하여서 아들의 자발적인 순종과 그리고 아버지의 그 넉넉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처럼 사랑한 세상
그리고 온전하고 풍성하고 넘치게 주시는 그 자원하는 마음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집을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과 자원이 남아도는 혹은 그것을 내가 소유하는 그런 넉넉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넉넉함이요. 그리고 그 은혜에 응답하는 넉넉함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다 이리저리 나갈 것만 생기고 빼앗겨서 우리가 아주 거지로 살지 않을까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거지된 사람을 본 적이 없고 품이 넉넉하고 자원해서 형통하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날까지 우리는 쓰임받는 부자요, 그리고 지혜와 명철로 인생의 집을 잘 지은 사람으로 평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22절까지 다 할 수는 없고요. 어제 설교 말씀도 중간에 있고 하다가 멈추게 될 것이지만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아멘. 네, 지혜의 능력과 또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꾀가 아니고 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꾀가 아니고 힘이에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이 아니고 힘입니다. 영성은 힘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세상에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어떻게인가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래서 늘 힘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이해하기 어렵죠. 누가 그렇게 어렵게 살겠습니까? 집을 짓는, 지혜롭게 집을 짓는 것은 반석 위에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시세가 올라가죠. 반석 위에 지었으니까. 값도 올라가고요. 그러려고 꾀를 해서가 아니라 그게 옳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길을 한번 닦아놓으면 천년이 가는 거죠, 여러분. 천년이 가는 길. 그 시온의 대로를 주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그래서 부자는 망해도 3대가 가지만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천대를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고 또 하나님 앞에 그런 명예를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막 애를 쓰지 않지만 그냥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리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21장에서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의 견고히 의뢰하는 것을 파한다 그랬습니다. 지혜자는 용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에 힘쓰는 사람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영성은 힘이에요. 악과 그리고 원수를 우린 힘으로 밀고 물리치는 것입니다. 힘에서 밀리면서 그냥 나는 믿기만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선포하고 그리고 가서 깃발을 꽂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성루, 그곳에 깃발을 꽂고 그 깃발을 나부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선포해야 됩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선포를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 보고 말하겠다고 늘 뒤로 밀어놓습니다. 일생에 한 번도 하지 못합니다. 성도들이 어제도 말씀 나눔하는 것들을 쭉 읽었습니다. 인생 살면서 한 번도 일생 동안 말씀을 듣고 살았는데 그러나 한 번도 결단하는 삶을 살아보지 못하다가 이제 주님 앞에 결단하고 산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앞에서 미리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며 선취하고 결단하여서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나가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무력 시위를 하는 것입니다. 죄 앞에서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단하지 못합니다. 인생 내가 살아보지도 않고 잘못되면은 나중에 무안하고 미안하고 주님 앞에 송구할 텐데 나중에 봐야지. 그게 뭐냐면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이 했던 변명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실하신 분인데 그래서 내가
미리부터 장담할 수도 없어서 그러다가 손해가 나면 주인의 영광을 가려울 텐데 그래서 손수건에 파서 묻어놨다고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본과 미천이 얼마나 능력 있는 줄을 네가 알지 못하고 그 주인을 멸시한 그 악하고 게으름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거예요. 은혜만 줬지 다른 건 보장이 없었느냐고요. 그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보장을 이미 내장시켜 주셨으니까 우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미리 앞서 달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힘 있는 자가 취하는 태도입니다. 세상에서도 돈 버는 사람이 왜 벌게 되는지 미리 블루오션을 선점하기 때문이죠. 물론 그 중에는 허장성세가 많고 헛된 욕망이 많지만 어쨌든 그들이 앞서가서 깃발을 꽂아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 사람들은 할 일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뭐 헛된 부동산이나 어떤 뭐 금융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고 그들과 같이 경쟁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면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돈으로 환산하지 않고도 우리가 차지하고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혜로운 경영자를 주님께서는 찾으십니다. 우리가 디아스포라 300교회를 위해서 300개 일터를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서 끝나면 그냥 비전에 끝날 거예요. 남자 성도들이라면 다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다 그 소원을 밀어놓습니다. 이게 잘 되면요. 우리가 제대로 된 회사의 형태를 갖추면요. 설립하고 나면요. 이익이 나면요. 기다려주나요? 안 기다려주죠. 그래서 제 생각에 리스트업을 하자. 그래서 번호를 매기려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그렇게 쓰임받고 또 그러는 지금 10개 미만이에요. 10개 미만. 300개를 언제 채우나. 번호를 붙이면 되죠. 번호를 붙이면. 네. 번호를 붙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번호를 타셔야 돼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 일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대기자 명단이라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대기자도 아니고 그냥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언제 들어가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300을 얘기해놓고 숫자가 언제 채워지겠어요? 막연한 숫자, 불가능한 숫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능한 숫자를 주셨어요. 열두 제자는 가능한 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가 몇 년 전에 무슨 제안을 받은 줄 아세요? 세기총 회장을 하라는 세기총이 뭔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세계 기독교 청년회예요. 놀라지 않으시는데 네? 한국 기독교 청년회가 아니고 아시아 기독교 청년회가 아니고 유럽 기독교 청년회가 아니고 세계 기독교 청년회. 저는 살면서 그런 이름 처음 들어봤어요. 세계 기독교 청년회 회장을 하라고요. 제가요? 왜요? 네. 웃고 말았습니다. 하여튼 뭐 이름은 뭘 못하겠습니까? 세계든지 뭐 그 미스 코리아도 그런 거 있잖아요. 미스 코리아 또 뭐요? 미스 태평양, 미스 뭐 그 다음에 미스 유니버스. 뭐 우주 기독교 청년회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셨으니까 뭐 이름의 인플레이션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예. 웃고 말았습니다. 웃고 말았습니다. 예. 저는 복음 근로자입니다. 예. 그런 걸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웃고 말았어요. 예. 우리 교회 목회해야 됩니다. 그럴 시간도 몇 년 안 남았는데 무슨 놈의 세계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에 경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일을 꿈꾸고 그리고 결단하고 선포하는 거죠. 예. 당장 하는 사람이 무섭지요. 나중에 베드로 온다는 사람은 정말 무섭잖아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은요, 예, 저기 어디 유흥가 뒷골목에 다 몰려 있습니다. 큰 소리 치다가 망한 사람, 망하기 직전의 사람, 그래서 남의 주머니 들여다보고 그래서 흥정하려는 사람들은 전부 그쪽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쓰시고 성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고 구체적으로 세우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거기에다가 명단을 올리자. 올해는 리스트를 좀 받으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 앞에서 그 비전이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또 오해하겠죠. 우리가 뭐에 대해서 동원이 되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선포하고 결단함이 있어야 될 거예요. 올해도 30개 교회에는 묵상집을 확대하고 또 우리가 말씀 세미나도 하겠다. 사실은요, 굉장히 너무 소박한 목표예요. 30개 교회. 작년에도 30개 교회 했었는데 우리가 묵상집 45개 교회에 가거든요. 그리고 성도들이 묵상집 헌금도 하는데 벌써 마음이 조금 이렇게 느슨해지는 모습도 보입니다. 느슨해질 수 없죠. 우리가 작은 일에 헌신하면 느슨해지지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마치 세포가 불어나듯이, 마치 열팽창이 일어나듯이 일은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필요한 일에 우리를 공급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죠. 축복의 이유가 있어야 축복의 열매가 있는 거죠. 이를 위해서 미리 결단하고 선취하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무슨 선동선전하고 그리고 부축해서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룰 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합니다. 저는 무슨 거기에서 마진을 먹는 유통업자나 불의한 브로커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 있는 자는 힘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모략으로, 전략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6절에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의 많음에 있느니라. 이것은 불의한 꾀가 아니라 구체적인 단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개미에 가서 그 지혜를 배우고 벌꿀에게서 그 지혜를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것이 가장 멋지고 마귀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실행자를 마귀는 두려워합니다. 어설프게 통계표를 갖다주고 전망을 얘기하면서 우리를 주눅들게 해가지고 꼼짝 못하고 근심만 하고 방에 처박혀 있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잖아요. 심란하면 예배당에 가서 철회하고 기도했고 두려우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찬송했지 걱정하고 그리고 뒷방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꿀벌의 영성을 가졌고요. 개미의 영성을 가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결단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비파와 수금으로 새벽을 깨우고 나팔을 울면서 성루에 올라가서 깃발을 꽂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미련한 자는 악인과 얼마나 다를까요? 미련한 자가 삶의 길을 살면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 동정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미련한 자의 입을 성문에서 열지 못하게 하라. 성문은 법정으로 쓰이기도 했고요. 성문 앞에 광장은 모임이 되기도 했고 노동력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고 또 먼 길을 가는 대상들이나 군대나 사람들이 거기에서 출정식을 가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 성의, 그 사회의 중요한 정책이 결정되는 장소이기도 하고 여론이 수렴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거기에서 미련한 자가 입을 열지 못하게 해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헛된 여론을 조성하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리고 불신을 조성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불신을 조성하지 않습니다. 위기의식을 조성하지 않고 두려움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비전을 주어서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실한 사람이 보람을 얻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치인들은 정말로 우려를 자아내게 합니다. 여론과 퍼센트와 상관없이 진실과 소신을 사랑하고 또 그러한 내적인 도덕성을 갖춘 사람들이 앞에 서기를 바라는데 갈수록 그런 소원은 요원하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소년들을 그래서 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겠습니다. 10대, 20대, 30대를 음험한 욕망과 그리고 불의한 쾌락을 내내 추구하다가 자리에 오르고 나니까 그 다음에 리더를 세우려고 하니까 털어 먼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인생에 너무 흠들이 많은 거예요. 그 중에서 추리려니까 아주 어렵죠. 그래서 문제 들추기 대회가 되는 거예요. 나라에서 선거를 하는 게 기대감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혀만 차고 있을 것은 아니죠. 우리들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청년, 청소년 세대를 그들이 유혹이 없을 수는 없죠. 그들이 잘못을 하지 않을 수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의의 길, 바른 길을 바로 세워서 의로운 후보자들을 세워줘야 하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영적인 길을 살아보니까 복음의 길을 가려고 하니까 정말 어떤 기능을 배우는 것보다도 어떤 공부를 하는 것보다도 많은 길잡이와 스승과 그리고 그런 훈련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맞죠?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 좋아요 하고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인가 잘 살아라 그리고 나서 저절로 될 거다. 되지가 않죠. 예, 과수원 주인이 철마다 한번 와서 들여다보고 가는 과수원이 잘 될 리가 있나요? 잘 될 리가 있어요? 잘 될 리가 없죠. 절대로 없죠. 학교를 하나 세워놓고 건물 하나 덩그러니 지어놓고 그래놓고 학생들 모집만 했지 관리를 안 하는 것은 뭔가 다른 노림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거 해가지고 어디서 크게 지원받는 게 있든지 뭔가 그것을 명분으로 해가지고 다른 데서 일을 취하려는 사람 그런 게 학교가 잘 될 리가 없잖아요. 정말 거기에 진액과 자기의 삶과 피를 쏟아넣는 사람이 있어도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코칭 또 멘토링 그리고 영적인 훈련, 거기에는 유모가 필요하고 교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아비와 어미의 심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단계들이 필요해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어원아이에다가 집어넣었다고 만족하고 그럴 것은 아니죠. 가족이 전세대, 간세대, 세대 간에 또 온 세대 간에 교육이 필요하고 교육자들은 설교만 하고 교사들은 공과만 하고 그리고 아이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신앙생활하고 그런 삼박자가 따로 노는 거죠. 예. 그래서 분석도 필요하고 마음을 헤아리는 것도 필요하고 함께함도 필요하고 그리고 생각한 기대 이상의 정성도 필요하고 감동이 필요하고 느낌표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특별한 처방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엘리트를 세우는 게 필요하고 엘리트는 뭐 성경 잘 외우고 뭐 장로님 아들, 공부 잘한 애들 뭐 그런 엘리트가 아니라 신앙 엘리트요. 예.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사람 그리고 쓰임받을 사람 자기를 주님 앞에 자원하고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을 세우고 결단을 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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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야죠. 그들 중에서 정말로 큰 바위 얼굴 같은 그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 복음의 리더들 같은 세계적인 인물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지 않고 부모가 계속 부동산 값에 따라 이리저리 이사하는 것만 보고, 그리고 눈앞에 좋은 기회를 따라 이렇게 저렇게 로비하고, 그리고 틈만 나면 방탕하는 모습을 보고 그 밑에서 자라고, 교회는 직분만 걸어놓고 이중생활 얼마든지 하고 있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 자녀들이 어떻게 도덕적인 큰 정치 리더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나올 리가 없죠,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 그렇게 자학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하죠. 어리석은 자들에게 입을 열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를 세워야 하고요. 우리가 그런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아서 다시 신앙적으로도 뛰어나고, 그리고 나라와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를 던졌던 그리스도인이며, 그리고 구국의 지도자였던 사람들, 그들의 반열을 이을 하나님의 사람들,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들,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불세출의 그런 신앙적인 리더들을 우리가 자녀들을 통해서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디아스포라에서 나온다.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 다 디아스포라입니다. 그 가운데서 높은 영성과 도덕성을 갖춘 사람들이 나왔어요. 뭐 내 자식이 아니라도 우리가 다음 세대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아이들을 물끄러니 제가 쳐다봅니다. 그 아이들이 말씀을 암송한다고 천사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들을 잘 빚고 빚어서 그 말씀이 그들 안에 내면화되고, 청소년과 청년의 유혹과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앞에 결단하게 되면 주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기대를 겁니다. 꿀과 송이꿀 얘기는 했죠.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아멘. 환난 날에 낙심하지 말라. 지혜로운 사람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는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환난 날에 낙심하지 말아라. 어려운 시기에 낙심하지 말아라. 어려울 때에 사람은 힘을 발휘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설계하셨습니다. 어려울 때 왜 어렵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어려움을 느끼는 거죠. 케냐와 탄자니아의 초원에 비가 오지 않으면요, 건기가 오면 사자들도 헐떡입니다. 먹이를 먹지 못해가지고요, 사자들이 빼짝 마릅니다. 그 우량 동물원에서 이렇게 살이 푹 끼친 사자들만 보셨는지 모르지만은요, 아프리카 동물원에 가면요, 이렇게 빼짝 마른 사자들이, 아이고, 사자가 좀 볼품이 없네. 맹수의 왕, 볼품이 없어요. 말라가지고 그런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개들이 불평하나요? 괴로워하나요? 그럴 줄 모릅니다. 그냥 헐떡일 뿐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운명은 섭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의 선택이고 계략이지,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섭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깨닫고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지, 그냥 운명적으로 원래가 그런 거야, 왜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놨대, 그게 아니죠. 기막힌 사랑이 주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함으로
함께 만나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네요. 폴 브랜드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고통이라는 이름의 선물이에요. 고통을 느끼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주셔서 그 고통의 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게 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서 연단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날에 낙담하지 마라. 그것은 내 힘의 미약함을 보이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또 구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중에 낙심하지 않는 사람 치고 그냥 넘어져서 끝난 사람을 저는 보지 못했어요. 반드시 거기서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도록 우리를 설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병이 생겼다고 다 낙심하는 거 아니에요. 예,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갈라지죠. 치유가 되는 사람과 점점 나빠지는 사람으로 갈라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끝까지 싸우고 또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둘 것입니다. 예. 청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럴 때 우리에게 힘이 있어서 약자를 또 어려움에 빠진 자를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우리가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인자야 이 말씀을 먹으라.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14절 말씀이죠. 예. 꿀과 같은 말씀을 먹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가 복음의 빛으로 또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이 잠언의 말씀이 그냥 공자님 말씀이나 격언이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일생에 정말 말씀의 열매와 훈장들을 가득가득 채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